안녕하세요. 라이브냐고요? 라이브? 안 해. 아, 진짜 오랜만이다. 골프 치세요. 내가 잘하는 게 없어서 그렇지 할 줄은 다 알아. 잘하는 거 없다고요? 주식 있잖아요, 잘하는 거. 돈 벌기 됐어. 그러면 되지. 뭘 더 잘하는 거지. 맞아. 나 그거 제일 잘하고 싶다. 그쵸? 그걸 하나만 잘하면 되지. 그래. 제일 잘하고 싶다. 난 딴 거 다 못했는데. 저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색해. 아니, 카메라만 돌아가면 어색해. 어색해. 그 주식 얘기할 때 그러니까 어색하더니만. 주식 얘기할 때 엄청 막 순순순순 잘하시면서. 여자한테야. 아, 그러시면 안 되죠. 오해하지 마세요, 지학생. 어떻게 골프 배러 온 거예요? 골프 배러 왔습니다, 네. 사원님. 알려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랑 동갑이시라고 들었는데 저도 그 팁 좀 좀 주세요. 뭐 무슨 팁이죠? 무슨 팁? 잘생긴 남자 만나는 거? 주식. 아, 그지. 주식. 배우시는 거. 우리 알고가 주식 몰라. 씩만 이렇게 알려주세요. 열심히 카드 마사지 지금 필라테스 갔어요. 아, 대박. 아, 부럽다. 진짜 좋은 남자 그런데 나 잘생겼어. 아니 누구는 저기 라이브 스트리밍 17시간 하는데 아유 누구는 필라테스 가고 참. 나도 스트리밍 어제 했어 힘들게. 저 살짝 봤어요. 아 봤어요? 네 살짝 들어갔다 나왔어요. 아 그랬어요? 살짝 네. 댓글 남겼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슈퍼챗을 하도 많이 쏘니까 내 댓글이 묻히는 거야. 그래갖고 썼다가 내 건 안 보시는구나 하고 나왔죠. 안 보여. 안 보여. 사실 요새 댓글이 좀 안 보이는데 되게 저 다음에는 좀 신경 쓰겠습니다. 나 아닙니다. 저 한번 쳐보시겠어요? 제가 골프를 친 적이 있어요. 정확히 2012년도에 딱 한 달. 한 게 제 골프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제 골프? 골프도 빨리 잘하게. 전문가시잖아요. 골프 엄청 잘 치더라고요. 전문가지. 주워드린 건 많은데 저도 아직 아마추어고 하지만 오라버니께서 훌륭하시다면 제가 오늘 살짝 제가 주워드린 것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뭐 잘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고 딱 타이거 우즈만큼만. 아 그런 드립 치지 말고 빨리. 저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거 어려운가? 잘해? 포기하겠습니다. 우리 때는 그게 잘한 사람 아니었는데. 타이거 우즈 힘든데요? 아직도 잘하나? 그 친구? 어깨 넓이처럼 벌리시고 어깨 넓이? 네 어깨 넓이 조금 더 벌려. 드라이버 칠 때 조금 더 벌려요. 그리고 공이 왼발 안쪽에 있게 네 하고 오! 회전이 돼도 회전이 이 골반 돌아가는 거 맞죠? 골반 돌아가요. 진행자 해봤다 이렇게. 나 한번 그러니까 애가 셋이지. 여기 계세요. 이야 파워가 있으신데요? 야, 진짜 애가 셋인 건 다 이유가 있다. 오! 이야 주식도 거리 야, 주식도 거리 200이 넘었어. 어머나 골프도 우상이야. 거리가 202m. 8년 만에 치는데 202m라고요? 좀 하지. 더 거리 더 나올 것 같은데? 잘하시네. 잘하네. 저 오빠랑 비교가 안 되는데요? 금방 좀 하는 편이긴 해. 되게 잘하세요. 이야. 냉철 형님은 되게 뭐든 할 것 같으면서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겨서 그렇지. 괜찮네. 약간 어눌한 것 같은데 다 잘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허술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잘하세요. 이야. 오케이. 제가 더 가르쳐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시간 볼까? 저요? 저 요즘 되게 스마프라서 작년에는 저도 200m까지 나갔거든요. 몇 가지 쳤어요? 저 라벨가 87? 한 번, 딱 한 번. 그리고 작년에 이제 작년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가 한 90대 초중반이었는데 겨울에 연습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다시 100타 넘어가요. 같이 연습해서 같이 하면 되겠다. 좋아요. 한 달 연습하면 그 필드 나가서 라운드 하면서 좀 약간 주식도 좀 살짝 알려주시고 제가 살짝 알겠습니다. 팁? 이야 진짜 사회생활 잘한다. 세상에. 아 저 돈 벌어야죠.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어. 하루에 한 시간 자. 아 잘한다. 이야 하루에 한 시간 자면서 일하는 우리 박신영. 그러니까 오늘도 한 시간 자고 아까 낮잠 잠시 자. 집에 냄비 태워 먹었어요. 그럴 것 같아. 좋은 밤 전화 안 왔으면 진짜.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아. 전화 안 했으면. 또 놀린다. 뭐? 이게 봐. 방 뭐 뭐라 그랬어. 너무 열심히 산다. 그러니까 그게 놀린 거잖아. 아니야 놀리는 거 아니야. 재영이 저거. 아 나도 냉철 형님처럼 주식만 하고 땡겨
친구 놀면서 살고 싶다. 지금 저 놀리는 거야? 아니 절대 놀려줘. 이거 놀리는 거 아니고 약 올리는 거야. 끝내면 될까? 오 와. 아니 광고 안 들어오나? 광고 작년에 하나 찍었어요. 그런 거 같더라. 역시 역시. 근데 올해는 안 들어오네요. 역시. 광고주님들 잘 계세요. 주식 방송이니까 많이 보시죠. 재택 시급 아나운서 박신영입니다. 야, 잘한다. 기본기 나왔으니까 이제 게임 쳐가지고 지는 사람이 밥 사기로. 아니 지는 사람이 테슬라 일주 사주기. 아, 지금 1,100불이야. 테슬라 일주 괜찮다. 130만 원이야. 자기가 제일 잘하니까. 테슬라 일주. 자기가 제일 잘하니까. 배당금 뭐네요? 배당금. 아,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4개월 거면 다르게 해야지. 진 사람이 테슬라 일주 사주기. 꼴찌한 사람이 테슬라 일주 사주기 막 이런 거. 근데 그 정도 금액 커서 이게 걸려 이제 내가 법적으로 걸려요. 밥 사는 거 이런 거 괜찮아. 너무하다 진짜. 진짜. 그러면 밥. 박시아도 너무하네. 밥 테슬라 일주어치 먹어야지 뭐. 그래 그건 괜찮아. 테슬라 일주어치 밥 먹어. 아 남기지 마. 고기 10인분 먹어야죠. 아, 그래? 아니면 그냥 한으로. 아 그러면은 특별 한으로. 스타벅스 일주 어때? 스타벅스 일주. 스타벅스 일주. 스타벅스 지금 얼마야? 70몇 불이야. 70몇 불인가? 오케이 스타벅스 일주. 그래. 오케이 스타벅스 일주. 나 안 할 거야 둘이서 해. 그냥 내가 좀 아니지 너무 와야지. 난 지거든. 난 지거든. 나도 사는 거죠. 10년 8년 만에 잡아가지고 아까 친 게 처음. 아 저 잘 못 쳐. 저 슬럼프야. 그냥 수업료 준다 생각하고 한 번이 이거 뭐냐 뭐. 아 그냥 자 솔직히 잠깐. 너 비싼 거 같아. 스타벅스 너무 비싸. 저녁 사기가 최고야. 내가 살게. 코코콜라. 자꾸 우리 채널 주식 끼워놓지 마. 아 주식 맞잖아. 주식 끼워 안 한다. 이제 주식 안 한다고 이제. 우리 그래. 우리 그거, 콜라. 그런 거 JP 모겐 이런 거. 그런 거 얼마지? 어 잘한다. 그런 거 얼마지? 잘하네. 저렴해. 나온 액품 몇 번 해서. 저렴하다. 잘하네. 자꾸 주식 얘기 하지 마. 채널에서. 나는 테슬라가 제일 땡기는 거 같아요. 테슬라 어때? 테슬라가 가세요 좀. 왜 아마존이라고 했지? 냉철 아마존 콜? 아마존 테슬라 갖고 아마존 콜? 아마존 두 달 뒤에 하자. 두 달 뒤에? 아 두 달 뒤에? 두 달 뒤에 떨어져요? 아니 두 달 뒤에 내가 이길 수도 있잖아. 왜? 두 달 동안 연습해서. 애플하든지 애플 아니 오늘은 처음 왔어. 오늘은 하여간 연습해서 안녕하세요. 냉철TV 구독자 여러분. 굉장히 슈퍼챗을 많이 쓴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신형TV를 진행 중인데요. 스트리밍 거의 주 5일 정도 하니까요, 여러분. 신형TV 몇 시까지? 구독? 시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뭐 밤새서 17시간 한 적도 있고요. 12시간 한 적도 있고요. 심심하실 때 그냥 오시면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형TV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히히. 많이 가주세요. 우리 여기 채널에서 이상한 형들 있죠? 빨리 다 일로 가. 내일도 슈퍼게미. 오!